제가 휴학을 하고 영어 수학 성적을 올려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분명히 담배 피우면 깡패가 돼서 돌아올 거다라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억울했거든요. 지금은 안 억울해요. 왜냐? 나이 들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스토리 스토리 하지만, 스토리 스토리 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토리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스토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별빛과 역경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해준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50년간은 스펙에 대한 미련을 절대 버리지 못할 거예요, 이 세상. 스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현재, 뭔가 그게 자격증이 됐든, 무슨 대학 졸업장이 됐든, 또는 창업을 해서 뭔가 기업을 성공시킨다거나 투자를 받은 경험이 있든지 간에, 뭔가 과거에 성과가 있었느냐를 전혀 안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혀 안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자기의 가능성으로, 미래 가치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난 미래에 뭐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는 뭘 했느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제가 성적이 반에서 뒤에서 2등이었고, 전교에서 뒤에서 20등 안에 들었을 때, 전교 인원이 거의 700명이었기 때문에, 뒤에서 20등 안에 들어봐야 뭐, 669등. 그 상황에서 나는 성적을 올릴 수 있다. 휴학을 시켜줘라. 담임 선생님이 무슨 소리야? 네가 휴학한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를 많이 당했어요, 살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나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평가할 때는 뭐 이제 외모도 보기도 하고 키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부모가 누군지까지도 다 평가받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도 평가받게 돼요. 왜?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받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점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나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성적도 안 좋았지만은 집안도 가난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왜냐면 소작농의 후손이니까 땅 자체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땅도 없는 남의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죠. 게다가 우리 집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공산당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빨치산 그 즈음이었나 아무튼 6.25 때 공산당 경찰에 완장 차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태백산맥이라는 영화 안 봤겠지만 거기 보면 완장 차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앞잡이죠. 공산당 앞잡이. 앞잡이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참 복잡한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내편 할래 죽을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완장을 찰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을래 총살 당할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찰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장 죽기는 싫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랬죠. 너 친일파 할래 그냥 여기서 죽을래. 근데 친일파 안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가족까지 다 죽일 거야. 너 친일파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처자식이 있는 사람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죽이면 땡큐 난 죽겠어. 그냥 나 독립운동하다 죽겠어.
근데 네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이지시대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온 가족을 데리고 그냥 만수로 가버려요. 왜? 한국에 남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아무튼 지금 뭐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심정일 거예요. 북한에 가족을 남기고 여기 내려온다라는 것이 위험하죠. 가족들 아무래도. 아 그래요. 자 방법이 없. 그래서 방법이 성적을 올릴 방법이 나로서는 그때 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휴학밖에 없었는데 휴학을 안 시켜준다고 하니. 자 남은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럼 난 뭘 선택했을까요? 에? 자퇴지. 자퇴를 선택한 거지. 근데 자퇴도 안 시켜주겠대. 놀랍죠? 지금은 자퇴를 잘 시켜주잖아요. 우리 때는 학교에서 자퇴 자체를 안 시켜줬어요. 지금은 그게 좀 많이 유행이 돼서 자퇴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자퇴를 안 시켜주는 거야. 허락을 안 해.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 그럼 퇴학시키세요. 나는 학교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게 내 운명을 바꾼 굉장한 사건이었죠. 자, 그런 경우를 그렇게 그런 모멸을 당하고 자퇴조차 안 시켜줄 때 학교에서 그럼 난 퇴학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일단은 아, 사람은 두뇌가 굉장한 긴장을 합니다. 그 긴장 상태에서는 1시간을 10시간처럼 쓰게 됩니다. 보통 강한 집중력 상태에는 1시간을 17시간처럼 써요. 이거는 두뇌를 측정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중3 정도가 되면 정상적인 속도로 공부하는 애들은 성적이 다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중3 이후에 고득점을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공부 습관을 통해서 굉장한 집중력을 이미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타고난 IQ가 굉장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은 인간의 두뇌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처리 속도의 한계가 있어요. 그 평균치가 있어요. 평균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험 제도가 고시 제도도 마찬가지고 점점점 위에서 커트라인을 그러니까 난이도를 점점점 올려야만이 그 인원은 많아지고 베이비 붐 세대 때 제가 저는 71년생이랑 시험 학력고사를 봤는데 100만 그 당시에 100만 지금의 거의 두 배에 나가는 거예요. 두 배 정도 돼서. 그 인원들하고 시험을 보죠. 보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럼 그 중에서 조금만 뽑아야 돼. 그럼 방법이 뭐냐? 공부할 양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그걸 다 공부한 비정상적으로 초인적인 애들만 뽑는 거야, 위에서. 명문대에서.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안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안착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버드 대학교 그 입학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 중3 수준이라는 거야. 지금 그 세트 중3 수준의 수학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대학 수준의 수학을 고등학생들이 공부해야만이 어떤 커트라인을 넘을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뭐냐?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집중력이 좋거나 IQ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인원에서 조금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점점 어렵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변별력이라고 해요. 변별력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서울대 합격생이 2,000명인데 만점자가 1만 명이 나오면 이 8,000명 중에서 2,000명 어떻게 뽑을 시험 문제를 확 어렵게 하는 거예요. 대학에 있는 그 난이도 높은 걸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 1만 명 중에 2천 명만 95점이 넘고 나머지는 80점대에 머물게 되는 거죠. 난이도를 확 올려버리면. 그게 변별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성적을 올리려고 이제 사람들이 토익 점수도 왜 영어를 못해도 토익 점수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공부하기보다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패턴을 공부하는 두뇌가 된 거죠. 우리 토익 보면 비법 한 200점 올리는 비법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어부가 들어가면 정답이 아니다 이런 문제 뭐 이런 거. 우리 수학도 보면은 웬만하면 0이나 1을 써라. 모르겠으면 0이나 1을 써라고 이런 거 예전에 객관식일 때. 그런 식으로 되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려면은 수시 입학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에 어떤 그 학문이 됐든 활동이 됐든 동사활동이 됐든 간에 체험이 됐든 뭐에 정말로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참여했었는가 이것을 슬슬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에 살죠. 굉장히 인구가 많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많은 이 강남의 이 아파트 환경에서는 특이한 스토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거주 환경이 굉장히, 또 거주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스토리를 만들 거예요. 거기에도 굉장히 또 용기가 필요해요. 뭐 해외 학교를 또 휴학계를 내고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가 뭐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서 미국에 갔다가 우연히 미국에 또 어떤 학교를 좀 다닌다가 뭐 이런 스토리를 막 만들어야 되는 거야.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부모님의 어떤 직접적인 도움 내지는 간접적인 도움 없이 상당히 어렵죠. 그 여행 비용 자체 뭐 여러 가지 보통 살림으로는 하기 힘든 그 스토리를 쌓는데 비용이 들기 시작했죠. 지금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뭐 시골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스토리를 쌓는데 비용이 좀 덜 들죠. 왜? 그냥 특이한 환경이고 자기가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럽도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나는 거기 봉사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데, 얼마 전에 구등급으로 한양대 의대 합격한 애가 있죠.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어떻게 합격했죠? 자기 짝꿍이 장애인이었어요. 3년간 자기 짝꿍을 돌보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3년간 얘를 도와준 거죠. 그래서 한양대 의대에서 의사로서의 기본 마인드가 됐다 해서 구등급인데 뽑아줬어요. 의대에 합격했어요. 구등급인데.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라 이제 그 봉사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의대에서도 더 갈수록 중요해진다는 거죠. 진심이 있느냐의 문제,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구가 줄어들, 여러분들 경쟁자가, 여러분들 세대의 경쟁자가 줄어들긴 하잖아요. 그때는 100만이었는데. 그래서 일본도 똑같이 그 저출산이 일어나면서 대학교 가는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갑자기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대학 졸업생의 94%가 취업을 한답니다. 대학생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일자리는 조금 줄어드는데 대학생은 많이 줄어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이면 지금 중학생이면은 앞으로 10년 후가 되는 거예요. 대학 졸업할 무렵에. 그럼 10년 후면 2026년이죠. 여러분들의 10년 후와 지금 일본의 대학생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본 사람 없나요? 어머님이랑.
현재 일본은 인공지능 로봇이 침투한 직장이 제가 봤을 때는 2% 미만이에요. 그렇죠. 10년 후는 인공지능이 침투한 직장이 내가 봤을 때는 25%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즉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이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어떤 정해진 업무에 있어서 인간 성능의 거의 200배에서 수만 배 뛰어나요. 수조 배. 자, 그러면은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냐? 아,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때보다는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 때는 그 100만 명이라는 인구였는데 얘네들이 다 인간이었거든. 나는 인간하고 경쟁해서 뭔가를 하면 되는 세대가 지금 현재 40대지, 40대, 50대. 근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랑 경쟁을 해야 돼. 근데 인공지능의 성능이 예를 들어서 인간의 100배 정도가 된다고 치면 저는 100만 명하고 직장을 두고 다퉜지만 여러분들은 몇만 명하고 다투게 되는 거냐면 천만 명하고 다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입시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그 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경쟁은 더 심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실업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강의하면서 지금 중학생들의 미래 실업률은 80%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실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이 한 달에 150 정도 되던가, 뭐 시간당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공부법도 중요하고 공부 전략도 중요하고 무얼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는 이렇게 맞먹는 것도 괜찮아. 앞으로의 세상은 인간들이 취업을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건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정부에서 어떤 걸 만드냐면 봉사 커뮤니티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은 줄 수 없지만 당신이 평생 이 일에 봉사를 한다면 차비하고 밥값은 주겠다. 그 정도. 그런데 미래에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비와 밥값만 받으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즉 서울대를 나와도 갈 데가 없고 봉사활동만 하는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은 삶에서 경쟁이니 뭐니 뭐 명문대니 이런 컨셉이 완전히 다 사라져요. 전혀 다른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10년 후예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도 아니고 좀 복잡해요. 상당히. 자,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